아, 요건 반자립. 반자립은 아무런 봉도를 안 달고 이 호수에 맞추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봉도를 맞춰야 일자가 됩니다. 요거를 반자립입니다. 반자립.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자립. 비자립. 왜 이렇게 뜹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완전 누워버려요. 요 세 가지를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뜨는 완전자립을 쓰는 이유, 반자립을 쓰는 이유,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비자립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 그러면 하나 힌트. 찌는 가벼울수록 좋거든요. 잘 봐보시면. 가벼울수록 좋아요. 한번 뒤에.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러면 완전자립은 무겁습니다. 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립은 조금 그거보다 무겁고, 그거보다 좀 가볍고, 비자립은 완전 가볍습니다. 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캐스팅, 캐스팅. 찌 자체 내 무게가 있는 거는 멀리 캐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50m도 날릴 수가 있는데, 저 비자립 한번 들어보신 분은 좀 완전히 중력보다 가볍죠. 이런 것들. 이런 비자립이거든요. 완전 가벼웠습니다. 던져지지가 않습니다. 바람 불거나 하면. 많이 나가봐야 여기서 저 뒤에 있는 문 정도. 특히나 바람 불면 거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자립을 쓰느냐 반자립을 쓰느냐 또는 비자립을 쓰는 이유는 캐스팅 때문에, 캐스팅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더 예민할까요? 어쨌든 찌는 예민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완전자립이 예민할까? 반자립 또는 비자립이 예민할까? 비자립이 훨씬 예민해요. 얘는 물고기가 입질을 하면 쑥 들어가고 입질을 안 하면 발랑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쓰는 이유는 또는 많이 쓸 수 없는 이유는 네, 캐스팅. 그리고 바람에 영향도 탑니다. 바람에 영향. 가벼우니까 등등 떠가죠, 이렇게. 찌가. 무거운 것보다는. 자, 그러면, 막대찌도 또 종류가 있는데, 감성검 전용, 무슨 전용 이렇게 막대찌가 있습니다. 근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가늘고 긴 거는 예민하다. 대신에 조류를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립을 쓰는 이유는 캐스팅 때입니다. 가급적이면 캐스팅만 된다면 비자립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금만 입질해도 찌가 발랑발랑 뒤집어지거나 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주는 내만권에서는 이 비자립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보셨는지 잠깐 모르겠지만 찌에도 혹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게 무거운 걸까요? 이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비자립이라도 가벼운 게 유리합니다. 근데 캐스팅이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나갑니다. 제주에서는 한번 이렇게 낚시 이렇게 보셔서 제주 하라방들 하시는 거 보면 거의 3호찌를 씁니다. 한번 봐보시면. 이런 찌를 쓰는 사람들은 3호를 쓰지 2호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호가 가장 많이 팔기도 하고 그냥 무난합니다. 보시면 되고. 자, 막대찌는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대찌나 구멍찌를 쓰는 이유도 설명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제의 가장 어렵습니다. 찌 중에, 찌를 선택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구멍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찌도 있고. 자, 구멍찌. 자, 그러면 하나만 차이점이 있는 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찌가 있고. 아, 찌는 앞뒤를 가리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 이게 앞이야, 이게 앞이야. 좀 헷갈렸어요. 이게 앞인 것 같았죠. 글씨를 보면 됩니다. 글씨. 글씨를 봤을 때, 여기가 글씨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렇게 돼야 됩니다. 까만 거라고 이렇게 뒤로 가는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찌가 어떤 거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찌가 이렇게 생기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요렇게 찌는 요렇게 요런 찌를 쓰는 거랑 요런 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왜 이걸 구분했었을까요? 제 거 이거 찌는 질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뭐 종류가 엄청 많죠. 왜 이런 뚱뚱한 거 쓸 때도 있고 요런 거 쓸 때도 있고 지똥만한 요런 거 쓸 때도 있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낚시꾼들 막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일 때도 있고. 뭐에 가장 영향받을까? 조류. 조류, 네, 맞아요. 조류입니다, 조류. 그러면 이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이게 더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면 이게 더 많이 받을까요? 조류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그러면 조류빨이 있을 때, 보통 말하면 하루에 밀물과 설물이 두 번 왔다 갔다 교차를 하는데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시기가 중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9시부터 물이 들기 시작하면 보통 5시간 50분 단위에 물이 찼다가 50분 동안은 정조라고 물이 잠깐 안 갑니다. 다시 이제 물이 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빨리 가는 중간 타임에 쓰는 거는 작거나 뾰족한 걸 쓰고. 근데 물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조금이나 맞죠? 조금이나 이런 때 무시 이럴 때는 물이 거의 안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걸 쓰면 조류를 최대한 많이 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류는 잘 가고 있는데 이런 걸 쓰잖아요. 날아갑니다. 죽지가. 그러면 날아가는 대로 그냥 잡으면 되는데 왜 이걸 바꿨으냐. 물고기는 적절하게 무는 각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늘이 조류가 아예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밑에다 봉돌을 달아도 일자도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밑에 바늘이 있다 하더라도 조류 이렇게 끌려가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물고기들이 이물감, 그러니까 자기가 입질하기에 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은데? 그게 45도라고 합니다. 나시고요. 요 정도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건 잘 안 먹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물이 갇혀진 예를 들면 모슬포항이나 서귀포항 같은 데 물이 완전히 안 갈 때 그럴 때 요런 걸 쓰고 목줄을 엄청 가늘게 안 쓰면 각재기 우리가 말하는 그 잡어가지고 그냥 버리는 아무 때나 물 것 같잖아요. 입질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늘을 묶은 줄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 물고기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입질을 안 하고요. 어느 정도 조를 타고 각도가 이루어졌을 때 얘네들이 딱 입질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루어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물고기가 봤을 때 자연스러운 연출은 45도라고 합니다. 보통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정도 조류가 어느 정도냐면 한 3살이나 4살이 걸음마 정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찌가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3살이나 4살짜리가 이렇게 슬슬 걷는 속도 정도가 가장 입질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그거에 맞춰서 찌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찌를. 조류가 빨라 죽겠는데 이런 걸 써가지고 같이 날아가도 안 되고 조류는 하나도 안 가는데 이렇게 찌까란 걸 써가지고 조류의 영향을 안 받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 폼을 잡으려고 찌를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찌를. 찌의 종류가 많은 이유가 막 식구님을 해서 지도에서 막 이렇게 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때 입질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찌가 필요합니다. 많은 찌가. 거기에 맞춰서 보통 처음에 하실 적에는 구멍투자 할 때는 한 세 종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고 전자찌 마지막으로 찌는 이제 끝입니다. 전자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찌는 그럼 언제 하느냐? 밤에 합니다. 밤에. 깜깜할 때. 새벽에도 많이 합니다. 밤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에. 그럼 물고기가 입질하는 시기는 해가 뜨기 전에가 방목의 시간이고 해가 지기 전에 어떤 책들에서는 보니까 이 가시와 빛이 바뀌는 시점에 물고기가 가장 활발하답니다. 무늬오징어도 마찬가지죠. 해 뜰 때, 해질 때 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가 가장 피크입니다. 왜냐하면 적응하기 전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두우면 거기에 적응해서 그 다음에 예민해지고 너무 밝으면 거기에 예민해가 잘 안 먹다가 빛이 바뀌는 시점에 빛이 바뀌는 시점에 얘네들이 덜 예민해가지고 확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 시점에 잡아야 될 테니까 그런 전자찌가 필요합니다. 전자찌도 이왕이면 싼 거보다는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뱅에돔 낚시나 일반 감성돔 낚시나 참돔 낚시 종류는 참돔도 좀 무딘고기 중요하고 이런 낚시들은 물고기를 새우를 까먹을 정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이 채비를 제대로 못 맞추면 초보자는 손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채비입니다. 채비. 그래서 오늘 설명의 어떤 강연습의 핵심은 채비입니다. 채비를 맞추면 초보자도 입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끌어내는 건 사실 실력이고 근데 초보자가 제일 어려운 게 목줄을 한 2.5하고 바늘 뭉툭하게 큰 거 쓰고 새우도 막 대충 껴가지고 하면 멍청한 줄 아는데 사실은 물고기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오늘 핵심은 채비만 알아도 캐스팅은 돼야겠죠. 기본적으로 채비만 알아도 입질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